이렇게 말해도 돼? 멱살이라고? 멱살, 네, 멱살. 그렇지, 그렇지. 여기만 집중하세요. 오~ 그럼 네. 집중을 하세요, 여기다가. 그대로 누르고 도망가요, 빨리. 네. 어, 괜찮니? 네. 질문 있는데. 어, 안녕하세요, 마스터 박입니다. 오늘은 태권도 선수, 태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, 태미 선수가 멱살을 잡았을 때 빠져나가는 기술을 한번 보여줬는데,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멱살 잡아볼까요? 멱살을 잡아서 삐삐? 야, 이 삐삐야! 삐삐 했을 때, 자, 손 관수로, 자, 여기 한번 보여줄까요? 이리 와세요. 여기 쇄골 사이에 구멍 있는 데를 꾹 강하게 깊게 확 눌러줍니다. 이렇게. 자, 이 부분을 천돌혈이라고 합니다. 천돌혈, 목구멍이죠. 이렇게 삐삐? 야, 이 삐삐야! 여기! 아! 아!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이 삐삐야. 안 놔? 돈 안 내놓냐고. 놔. 안 놔. 자,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멱살 잡아보세요. 야. 자, 이럴 때 땡기지 마시고 돌려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틀어줍니다. 오케이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손을 잡고 비틀어줍니다. 손 잡아보세요. 이 손을 이렇게 잡고 뜯어줍니다. 네, 손을 비틀어주면 되겠죠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